자, 이제 뭐 데이트 선택 또 뭐 미션이 시작이 아, 되려나 그쵸, 봅니다. 딸려. 빨리 가. 과연 뭘까? 과연 뭘까 진짜? 자, 선택 들어가겠습니다. 오, 바로. 아, 야, 바로. 아, 갑자기 두근거린다. 나 빵. 아, 나 떨려. 나 고독정식이다. 아, 근데 갑자기 랜덤은 안 하고 싶어요. 랜덤 데이트 선택하겠습니다. 아, 랜덤 데이트. 운명의 랜덤 데이트. 랜덤 데이트 좀 해야지. 이게 또 이제 사랑실이 내릴지. 나 다행이다. 나 세수 안 해도 돼. 아니야, 나 세수 안 해도 돼. 아, 싫어. 역시나 그럴 줄 알았어. 진짜? 그래야지 싫어. 재밌지. 와, 그럼 오늘은 빵포 없다. 그쵸, 랜덤이니까. 하늘의 운명을 맡겨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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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기. 뭘까요? 랜덤 데이트. 보자기에 쌓인 거. 자, 네. 보자기. 보자기? 가서 그냥 하나씩 가져서 방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나 오늘 왜 이렇게 뭔가 기분이 좀 그런데? 뭔가 잘못될 것 같은데? 나 갑자기 기분 좋아졌는데. 나도. 여자분들. 갑시다. 갑시다. 가자, 가자. 골라요? 하나씩, 예. 아, 나 왼손으로 해. 야, 가위바위보 해? 주먹은 뭐야? 응? 안 내면 찐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어, 나 처음 이겨봤어! 그러면 우리 넷이 하고 있을게, 둘이 하고 있으면 되잖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 뽑고 싶은 게 있어, 지금 눈에 보여. 나도 있어! 안 뽑았으면 좋겠어! 내가 뽑고 싶은 게 진짜 있는데 아, 미안해. 저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내꺼 뽑고 싶은 게 있었대. 근데 우린 걸 알려줘야 안 뽑지. 아, 싫어, 싫어. 야, 그럼 제가 그거를 옥수 씨가 옥수님 내가 뽑고 싶은 거 봤어. 아, 옥수 씨가 그래 본 거야? 야, 정말 진다고? 우와, 나 뽑아요? 아, 내꺼 안 뽑았다. 보자. 대박이다. 나 어떡하지? 짱짱짱. 내게 유난히 빛났어. 나도 이게 유난히 빛났어. 나 너무 웃긴 게 우수진이 나랑 이거 선택하는 취향도 비슷해. 나는 아, 또 저거 하고 싶다 하고 싶다 그랬는데 근데 그거 강수님이었으면 좋겠다. 대박. 그게 강수님이어야지 내 마음이 편해. 제발. 아, 어떻게 되려나 이거. 왜 목수지가 갖고 있는 게 지금 영수씨랑 매칭이 되는군요. 아, 힘드니까 제발. 무서워. 나 진짜 우수님이랑 영수님이랑 되면 어떡해. 나 긴장돼. 물어봅니다. 피자 갑시다. 뭐야? 한복인데? 어? 나 한복인 거 같았어. 한복 색깔? 입고 있는 한복 색깔인가? 그러니까. 아, 제발 더 떨려. 미쳤다. 와, 이쁘다. 아, 너무 이쁜데 이거. 와. 명령한 거 아이가. 와, 이거 대박. 아. 나 퍼스널 컬러 아닌 거 같아. 퍼스널 컬러. 나도. 한번 대보시겠어요? 이걸 입어야 되나요? 여기에 입어도 되겠지? 이분도 색깔이 중요하거든, 스타일이라든가. 아, 남자분들 입은 거 모습 상상이 안 가. 나도. 우리 도산서 온 거 맞네? 맞아, 나 도산서 왔어. 우와, 우리 첫날에 저기 있었죠. 이렇게 보니까 또 신기하다. 좋네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이제 랜덤 데이트. 어우, 진짜. 이게 한복 예쁘다. 저렇게 입고 다니니까. 너무 웃기다. 뭔가 이런 한복을 입고 갑자기 여기 오니까. 아, 이거 좀 올랐다고 숨차네. 왜? 과연 누구와 매칭이 될지 알 수 없는 랜덤 데이트. 와, 이쁘다. 배경이. 한복 색깔과 매치되는 솔로남이 커플이. 한 명씩 걸어오겠죠, 이제 남자분들이. 저기에 누군가 서는구만. 누가 올라오나 봐. 맞아? 그냥 강수님. 어, 온다. 어, 자, 옵니다. 파란색 남자. 파란색. 아까 파란색 있었는데. 파란색. 아, 예, 광수 씨네.
어, 잠깐만. 아. 그러면 광수 씨가 누구랑 매칭이 되나? 잠깐만. 누구지? 아, 아까 파란색 있었어. 저 새파란 저고리? 맑고. 파란색. 파란색. 어, 어 이거 아니야? 아, 누구야 저거? 영숙 아니야? 영숙. 맞아. 광수 씨랑 영숙. 광수가 영숙과 랜덤 데이트다. 아, 아, 예. 아니야. 전혀 뜬금없네. 광수야, 광수님. 광수님이긴 광수님인데 잠깐 옷이 아니야, 나랑 한복 달라. 아니야, 맞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만 맞아. 왜 옷걸음 색깔이 같은 거야? 근데 광수님 되게 힙해, 지금. 힙하다, 근데 한복이 너무 진짜. 너무 힙해. 머리 그거 썼어? 디자이너 같아, 한복 디자이너. 어, 어떻게 그렇게. 한복 디자이너 한복 디자이너. 아니, 걸어오는 것도. 한복 디자이너, 세계적으로. 한복 디자이너. 도산 광수. 진짜 뭐가 있네, 도산 광수. 더 힘을 내요. 표정 안 좋아. 안 좋아. 아, 표정 안 좋네. 표정 관리하세요. 와, 진짜 힙하다. 오, 오 멋있다. 오. 야, 오픈 씨랑 입었으면 좋았는데. 진짜 아, 진짜. 이게 랜덤이에요. 힙해, 힙해. 디자인. 갔다. 힙하다, 엄청.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이리 오시오. 어머머머머. 오. 걸음걸이가. 와. 잘 어울리네, 은근. 너무 예쁘다. 웃지 마시오. 옥수님입니다. 옥수님. 그쵸. 옥수님을 바라보면은 보호해주고 싶고 또 옆에 누군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연애, 이성, 사랑의 감정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사람에 대한 뭐 연민일 수도 있고 뭐 걱정일 수도 있는데 이 또한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옥수님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상철님이요. 상철님. 이유는? 오해하고 있었던 부분도 풀리고 해서 확실하게 표현을 해주셔서 상철님. 애기인데. 그러니까 애기 상철가 됐어야 되는데. 아, 비와요. 비와? 너 비와 지금. 비와? 너 비와 지금. 마음에? 마음에? 마음에 비와. 마음에? 마음에 비와. 마음에 너무 웃겨. 근데 옥순 씨도 약간 계속 광수 광수 광포를 해놔서 살짝 아쉽지 않을까 지금? 예, 왜냐면 고백을 들어버렸는데. 광수님이요. 그래. 그러니까 막 광수님이 뛰어오셔서 한 말도 있고 제 선택은 옥수님이라 그러고 여기서 나갈 때까지는 옥수님이래요. 저도 변함은 없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랜덤인 걸요. 아, 네이비세. 어, 온다, 온다, 온다. 나다. 오, 대박. 나다. 오, 대박. 옷이, 아니, 옷이 누구세요? 순자, 순자, 순자님. 순자님. 아, 진짜? 순자. 순자님이야, 순자님. 치마랑 색깔이 네이비랑. 아, 맞네. 아, 맞네, 순자님이네. 아, 예, 예, 예. 순자 씨. 그쵸, 그쵸. 매칭 상대가 영철 씨가 왔네요. 영철님? 영철님 같은데? 영철님인데? 누구라고? 영철님. 영철. 아 이게 멀리서 보니까 모르는구나. 신호는 얘기해보고 싶었대. 맞아 맞아. 잘 됐다. 순자 맞아? 어. 신기하다. 우와. 힙한데? 영철 씨가 우리 순자 씨랑 매칭이 되겠네. 아이고. 아이고. 이따. 아 이게 멀리서 보니까 모르는구나. 가까이 와야 된다. 가까이 와라. 오, 예쁘다. 아, 너무 너무 신기하다. 설렘의 키 차이. 맞아. 예쁘다. 진짜. 예쁘다. 우와. 변화 없습니다. 네. 영철님이고 그 사이에 다른 생각을 할 만한 그런 건 따로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야, 이렇게 매칭이었구나. 이제 이해가 되네. 이제 이해가 돼요? 영철 씨, 영철이 누굴까? 정숙 씨 아닐까요? 오늘 영숙님. 그렇지, 다르지? 봐봐. 럭비공 같은 매력을 가진 여자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마음에 있는 건 정숙님이긴 한데
어느 정도의 마음의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분하고는. 그래서 다른 분하고도 좀 더 얘기를 해봐서 색다른 뭐 매력을 느낄 수 있을지 그걸 좀 더 확인해보고 싶은 거죠. 아니 근데 영철이 너무 안 좋아해가지고. 아니야. 나 너무 눈치 왜? 봤어. 아니야. 왜? 아니 영철이 너무 안 좋아. 아직 몰라. 영철이 힘들어. 영철이가 데이트했는데 확 올라오면 어우. 아니 그럼 거기서 해볼 줄 모르는 게 더 이상하지. 아 그런가? 새로운 그림. 승자 씨는 누굴까? 영수한테 가야겠다. 나는 영수한테 가야겠다. 다른 거 조건 보지 말고 그냥 마음만 보자. 이제 무조건 영수 없어. 네.